이번엔 진짜다. 풀로 땡기면 복구할 수 있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일 해표님, 이 트렌드 증시기상도 박하명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절반이 흐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여러분들은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내 증시는 1위 1위로 표현할 만큼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1분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2분기에는 주도주 상승 여력 약화로 박스권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번 3분기에는 부디 박스권 탈출을 고대해보면서 7월 첫 주 증시기상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시황인 이트렌드. 먼저 미국 증시 날씨 해봅니다. 6월 마지막 거래일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5월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분기 말을 맞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점 논란은 여전하지만 기업 실적 호전과 경제 둔화 신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번 주 증시 기상도 미국은 맑음으로 예보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트렌딩 종목 탑3 특징주 날씨 살펴보시죠. 먼저 3위 테슬라입니다. 이번 주 2분기 차량 인도 발표를 앞두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으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고 신규 출시 모멘텀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특징주 날씨 맑음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위는 지난주 깜짝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왔는데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는 높았습니다. 일시적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AI 반도체 업황 기대감은 유효하기에 특징주 날씨는 흐린 후 맑아지겠습니다. 트렌딩 종목 1위 엔비디아 보시죠. 시총 1위에 오른 이후 계속되는 차익 실현에 시종 순위 3위로 내려가며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월가의 목표주가 상향이 계속되고 있고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하기에 특징주 날씨 흐린 후 맑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중국 증시 날씨 해보시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끝나고 중국 주식시장에 매수세가 확산했습니다. 중국 문제가 생각보다 적게 거론된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기준치를 소폭 절상하면서 위안화 약세가 한풀 꺾인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증시기상도 중국은 맑음으로 예보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 증시 날씨 해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5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막을 올립니다. 시장에서는 완만한 물가 하락과 연준의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 한국 기업 실적 호조 기대감이 증시를 부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 기상도 한국 역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트렌딩 종목 탑3 특징주 날씨 살펴볼까요? 곧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1위 삼성전자와 3위 SK하이닉스 같이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는 실적 모멘텀 선방형으로 조정 후 재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특징주 날씨 잠시 흐림으로 예보합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가장 확실한 HBM 수혜주고 SK그룹 내 반도체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어 특징주 날씨 잠시 흐린 후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트렌딩 종목 2위는 현대차가 차지했습니다. 주주환원 확대와 역대급 호실적이 기대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주가 3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법인 IPO 모멘텀 선반영으로 일시조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 특징주 날씨 잠시 흐림으로 예보하겠습니다.
저 멍청이 센 척하는 겁쟁이. 미국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은 트럼프를 루저라고 불렀고 트럼프는 바이든을 재앙이라고 칭했습니다.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TV 토론 후폭풍주의보 발령하겠습니다. 시황은 이트렌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